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주 시장을 보면 뭔가 이제 좀 시원하지 못하고 답답했었던 그런 시장 흐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시장 안에서는 섹터별로 약간 차별화되는 모습도 나타났어요. 그동안 시장 강세를 보였던 메타버스나 NFT, 게임 관련된 종목군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낙폭이 컸었던 반도체라든지 5G 관련된 종목군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타버스 관련주가 완전히 꺾인 것도 아니고요. 반도체주가 완전히 시원하게 올라와 준 것도 아니에요. 다만 섹터별로 수급 변화가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부터는 보유하신 종목의 포트를 조금씩은 변경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종목은 비중을 좀 줄이고 낙폭이 컸었지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의 비중은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트에 대한 교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 부분도 제가 런앤런에서 충분히 많은 내용들, 힌트들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런앤런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체크할 시황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번 주 시황 점검 내용인데요. 역시 이제 시장의 주요 화두가 좀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좀 두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가 이제 과매수권에 진입했다라는 증권사 보고서들, 리포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두 번째로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의 가격 변화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따가 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부터 보시면요. 메타버스 관련주의 이제 주가 추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 로블록스, 유니티,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메타버스와 이제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기업들의 주가인데요. 자, 보시면 요 검은선 밑에 구간이 이제 과매도권, 그 검은선 위에 구간이 이제 과매수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네 기업의 주가 모두 과매수권에서 주가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매수권이라는 건 뭐예요? 특별한 악재 없이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국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도 어때요? 흐름이 좀 좋지 않죠? 메타버스 관련주의 흐름을 보기 가장 좋은 건 메타버스 ETF입니다. 지금 메타버스 ETF가 많이 상장되어 있잖아요. 그런 ETF의 흐름을 보면 메타버스 관련주의 추이를 보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저는 메타버스 관련주가 여기서 이제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큰 시장이 열렸고 전기차 시장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조정 이후에 재반등을 시도를 할 텐데 그 재반등을 시도하는 시기를 잘 노리셔야 또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이더리움 가격 추이인데 이더리움 가격을 왜 봐야 되냐? 그러니까 메타버스와 NFT는 동반 성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NFT는 대체 불가능 토큰, 그러니까 가상 자산의 고유의 인식값을 부여해서 유일무이한 자산으로 만드는 겁니다. 요즘에 NFT 뭐 미술품이 고가에 팔렸다라는 말들 많이 하죠. 아니, 사이버상의 그래픽 자산을 왜 사? 그 그래픽 자산을 복사하면 되는데. 하지만 NFT를 씌우면 복제할 수가 없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게임이 나왔을 때 그 게임 캐릭터에 NFT를 씌우면 그 게임 캐릭터를 복제할 수 없어요. 나만의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이 NFT는 사이버 자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고유성을 부여하는 혁명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건 이더리움으로 이 NFT 자산이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만약에 여기서 계속 꺾인다면 NFT나 메타버스 관련 주에도 호재는 아니에요. 그죠? 좀 더 매물이 나올 수 있겠죠. 반대로 이더리움 가격이 여기서 반등을 다시 시도한다면 메타버스 NFT 관련주의 수급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관련 테마의 움직임을 체크하는 잣대로 이더리움 가격을 보자 이겁니다. 지금 이더리움 가격 추이를 보시면요,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꺾였어요. 네, 여기서 이제 반등을 보여줄까 보여주지 않을까,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메타버스나 NFT 관련주를 매매하고 있다면 이더리움 가격이 여기서 반등을 해주는 게 관련주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가격 추이를 좀 보시면 투자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요. 두 가지 흐름들. 지금 메타버스주는 약간 고평가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 부분 주의하자. 네, 두 번째는 NFT 자산을 거래하는 이더리움, 가상화폐 이더리움 가격의 추이를 주목해보자. 이 두 가지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